카말라 해리스적으로 이제 꺾고 있어. 우리 소장님은?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다. 반박할 내용. 미국의 시스템을 폭파시켰어요. 트럼프를 네. 대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단 거를 좋아하죠. 트럼프 다 범죄자였잖아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미쳤어? 미쳤어? 그냥 결과가 보여요. 아니 아수라장으로 만들면 어떡해. 소장님 멱살 한번 잡으시겠습니까? 극과 극은 통할 것인가, 긁힐 것인가. 안녕하십니까. 극과 극 뉴스 앵커 권혁수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현 대통령 바이든에서 해리스로 바뀌면서 미국 대선은 새로운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카멀라 해리스, 과연 두 사람이 가진 매력이 무엇인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극과 극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럼프를 소개하나요? 아니면 저를 소개하나요? 선생님을 소개해주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문결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국제문제평론가 임상훈입니다. 오늘 트럼프의 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방송하던 그런 것하고는 오늘 내용하고 너무 다른... 제가 번역해 드릴게요. 저 이때까지는 트럼프를 깠는데 출연료 있다고 해서 오늘은 지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잔악기회 되겠군요. 아, 트럼프의 매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트럼프도 누구에게는 매력이 있는 인물일 테고. 누구에게 매력이 있는 겁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초등학교 반 안에 있어요. 네. 오늘 수업을 단축 수업할까, 더 연장 수업할까, 우리 투표로 결정하자. 이렇게 했을 때 아이들은 지금 나한테 무엇이 더 뭔가 달콤한가. 단 거 위주로. 그렇죠. 단 거를 먹겠죠. 트럼프를 네. 대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단 거를 좋아하죠. 단 거를 많이 뿌리는. 바로 그거죠. 단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깊은 맛. 아, 트럼프를 대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러면은 단 거를 좋아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외신 기자 출신이고 카말라 해리슨 후보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한국 분이시죠? 예. 껍데기 보고 속지 마세요. 아. 뼛속까지 한국인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의 경우에 총격 사건 이후로 흡사 영웅이 된 것 같습니다. 퓰리처상 받은 분이 사진도 찍어주셨다고. 퓰리처상 받으신 분은 하필만 거기에 계셨네요. 그것도 능력이다. 의혹을 막 제기하는 분들 있다. 왠지 그런 날 있잖아요. 총알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날이죠. 그런 날이 있습니까? 그럼 딱 찍을 수 있는 거죠. 대형 언론사들의 기자들도 그날 하필 거기에 있었 그날 하필 다 모였군요. 음모론이라는 얘기. 아주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음모론은 맞죠. 론이고. 실제로 그런 음모가 있었을지는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모든 것은 이제 수십 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자, 그럼 두 분께 현재 트럼프와 해리스 얼마나 바뀐 겁니까? 지금도 달라지고 있어요. 아, 지금도 계속? 예. 지금 말한 순간 또 달라졌고? 예. 잠깐만 기다려봅시다. 아, 또 달라졌습니다, 지금. 예. 그 정도군요? 네, 그 정도요. 아, 사실입니까? 맞죠. 맞는데 계속... 다만 이제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얼마 전까지. 네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추세가 공화당 쪽으로 흘러간다. 네, 공화당 쪽. 어려운 말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 공화당이 어려워요? 아, 저도 공화추는 들어봤는데 공화당은 많이 못 들어봐가지고. 공화당 트럼프 후보 쪽으로 거의 이제 흘러간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인기가 너무 없었어요. 해보나 마나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중이었었어요. 네. 그랬는데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현 부통령인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를 줬죠. 네. 물이 이쪽으로 다시 거꾸로. 지금 해리스 후보일 때랑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추세가 역전이 된 겁니까? 아니, 80세를 넘으신 할아버지가 가끔씩 잠도 들고 걸어가다가 넘어지셨는데 네. 갑자기 뭐 50대 초반에 뭐 누나가 와서 네. 농담다 하고 아니, 그때 나온 에너지가 다르죠. 할아버지가 어땠어? 아, 예. 왜 발끈하십니까? 할아버지 비하. 너무 귀엽게 지적하셨네요. 할아버지가 뭐 어때서? 저는 아주 6.25 사상 빵빵합니다. 예전엔 트럼프는 이제 바이든 보고 와, 할아버지야 찍지 말자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네. 사실. 근데 지금은 네. 해리스는 야, 트럼프는 할아버지 찍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아, 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동작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느려질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뭐 실수가 나온다든가 그런 거는 당연히 지적을 받는 것이죠. 아, 뭐 나이 드셨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판을 할 수는 있는 건데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비판하는 건 물론 안 되죠. 안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 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본 토크 아니었어요? 아직 아닙니다. 지금 이제 물 끓었어요. 이제 면을 이제 넣어야 됩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미국 대통령 누가 당선될까? 0.1%, 0.0001%라도 더 있다고 보십니까? 카말라 해리스 쪽으로 이제 꺾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은? 그 트럼프가 뒤집을 수 있다. 추세는 해리스로 갔다는 걸 약간 좀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인정을 해야. 아, 그거는 인정. 그 11월 대선까지는 좀 시간이 아직도 남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른다. 우리 알 기자님. 네. 아, 근데 해리스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누굽니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해리스 누님께서는 64년생이시거든요. 예. 처음에는 좀 약간 변호사 활동을 조금 하다가 네. 그 검사들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일하셨고 약간 밑바닥에서 올라가가지고 캘리포니아 주의 전체 검사가 되신 거예요. 그 법무부 장관이기도 해요. 7년 때는 상의원 6명이랑 붙었는데 네 됐군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아 러닝 메이트로 이분은 데리고 가죠. 왜냐면 알아봤군요. 예, 나의 부족함을 이 사람이 채워줄 것 같아요. 나는 남자 애니 여자 네. 나는 백인 애니 이색 아 나하고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오히려 힘이 될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하고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리스는 뭔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너무 경력치고 너무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이런 바로 여기서 차이점이에요. 이 해리스는 민주당의 요새 같은 캘리포니아에서 오랫동안 정치 이력이 있는 수많은 상의원 후보를 제치고 꼭대기에 올라가신 분이잖아요.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타 너무 급작스럽게 나온 거 아니냐. 어쩔 수 없어요. 아 그렇군요. 어쩔 수 없답니다, 여러분. 네. 네. 자, 트럼프는 일단 대통령을 한번 했습니다. 자, 미국인 입장에서는 당시에 잘했다고 해석을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은 네. 잘했다. 그러면 지지를 안 했었는데도 아 요건 잘했다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 경제 트럼프 대통령을 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게 경제예요. 네. 당시에 성장률이 3.5% 때도 있었고 2.5% 때도 있었고 네네. 미국에서는 이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실업률도 반대로 낮아졌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죠. 아 반박할 내용이 좀 있습니까? 좀 아니고 반박 그 자체입니다. 그럼 소장님 역사를 한번 잡으시겠습니까? 저 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시스템을 폭파시켰어요. 어떤 그 부분에서 폭파시켰습니까? 어느 적대국도 미국의 국회를 난입하지 못했었거든요. 미국 역사상의 최초 미국 국회에다가 난입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수라장을 만들었어요. 미국이라는 거는 그 국회로부터 나온 힘인데 그 정신인데 네. 그렇죠. 이 수치심을 미국 민주주의 역사에 누가 입힌 거예요? 트럼프입니다. 그럼 끝났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토론이 될지 몰랐습니다. 사실 네. 솔직하게. 목숨 걸고 해요. 괜히 뛴 것 같아. 단독으로. 괜히 뛰었다니요. 예, 괜히 뛰었다니요. 예예. 예. 네. 트럼프가 해리스한테 쓰는 단어들을 보면 미친 여자. 재앙이다. 심술궂은. 끔찍한. 아 이거 평소에도 그런 말들을 입에 담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해리스는 굳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 대답할 가치가 없다. 답변하면 같은 위치에 떨어진다. 근데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 지지자들 들으라고 하는 거죠. 지지자들이 듣기에는 재밌잖아요. 정치인은 그런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나의 대통령 트럼프는 저런 말을 해주네. 자 이번에는 각 후보의 대선 후보자로서의 매력을 세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알 기자님 먼저. 일단 웃음소리. 아. 너무 깔깔 웃으세요. 거의 까마귀 수준이세요. 아 그래요? 뭐 인정하십니까? 뭐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 그거밖에 없어서. 두 번째는 지혜. 이분이 이제 법대 출신이잖아요. 트럼프보다 머리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갈게요. 네, 세 번째. 도덕. 법적 책임감. 범죄자들을 잡는 사람이에요. 네. 트럼프도 범죄자였잖아요. 지금 또 그렇게 주셨습니까? 트럼프... 아, 이것도 애매하네. 이거 어떻게 얘기를... 소장님께서 직접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 지지자들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미쳤어, 미쳤어. 그냥 그러든가 말든가 예. 아, 상관없어. 그냥 찍으면 돼요. 아, 그런 거군요. 예, 어떤 부분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아, 판결이 아니고 평결을 받았는데 성매매를 과거에 한 사실이 자랑스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배우를 입막음하려고 돈을 줬는데 장부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장부를 조작을 했죠. 이게 걸린 거죠? 아, 조작을.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저 범죄 행위는 미국에서 굉장히 커요. 판결은 이제 9월에 그 나올 거예요. 그런데 평결은 이미 유죄로 나왔어요. 트럼프의 매력 세 가지. 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매력. 네. 아주 쉬운 말을 써요. 아주 쉬운 말을. 짧고 쉬운 말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게. 유치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목조목 반박을. 만약에 이제 네? 내가 좀 그 못 배울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아, 저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렇죠. 아, 예, 아, 네. 그랬는데 이걸 쉽게 말해주면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연설가로서는 훌륭한
점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나, 우리를 나. 잘 챙긴다. 이기적이라는 말이죠. 이기적이라는 또 사실 인간은 네. 이기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쩍벌남 아시죠 뭔지? 어, 쩍벌남 알죠. 네. 해보셨죠 근데? 뭐 혼자 있을 때는 주로 쩍벌 상태로 있죠. 왜? 편하잖아요. 그렇죠. 지하철에서는 안 해보셨죠? 아 그렇죠. 지하철에서는 그 왜요? 혹시 남이 불편할까 봐. 그렇죠. 왜냐? 트럼프를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데? 그러면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왜? 뭐가 어때서? 아. 쟤네들은 우리가 American first. 세 번째 매력을 뽑는다 그러면은 본인이 중심 세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주로 보면은 백인, 남성, 그리고 보통 우리 블루 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자기들이 미국 땅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점점 소외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저런 큰 부자가 네. 알아듣기 쉬운 말로 네. 나도 이 중심인물 아니야, 나도 외부이냐, 우리는 같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완전히 트럼프에 미쳐버리는 거죠. 포퓰리스트 정책, 포퓰리즘. 아, 그게 포퓰리즘 네. 정책이라고. 네. 지금까지 두 분이 얼마나 긁힐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봤다면은 이번에는 얼마나 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누굽니까? 트럼프죠. 아, 왜 그렇게 보십니까?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결과가 보여요. 안 좋은 게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는 남북 간에 대화는 있었죠. 아, 해리스 대통령이 된다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수라장으로 만들면 어떡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좋다. 아싸리 우리는 이렇게 현상 위주로 가는 건 낫다. 지금 현상이 나쁘지 않다라고 바라보시는 건가요? 우리 알기 전에. 뭐 어느 정도? 결론적으로 지금 전쟁을 안 할 거잖아요, 북한이란. 트럼프가 오면 또 중국이 빡쳐가지고 대만이라 뭘 하려고 하고 자꾸 젓가락으로 여기저기 쑤시고 있어요. 아, 자꾸 저 욕을 들은 것 같아서 젓가락입니다. 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여기저기 젓가락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남북관계를 어떻게 잘 어떻게 해봐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던가. 그러니까 기가 막힌 뭔가를 하나 딱 하고 싶었군요. 그렇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또 대화를 시도할 수 있잖아요. 나는 잘할 수 있어. 해리스 후보가 네. 외교 쪽으로 본인의 원래 전문 분야도 아니고 네. 적어도 외교 분야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아, 좀 머리가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의 극박 뉴스. 미국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대변한 후보자를 칭찬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할 수 있겠어요? 있다면 장사를 잘하신다. 아, 장사의 신이다. 자, 우리 소장님께서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남성이 아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인물. 이게 칭찬하니까 분석인데요? 그래서 그 다음 말 하려고 했는데 막았잖아요. 예예예. 예. 파이팅. 자, 마지막으로 저희 극과극 뉴스에서는 극적으로 화해하는 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대화가 서로 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반쪽짜리 하트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 오늘 전혀 통하지 않았다. 엄지척. 하나, 둘, 셋. 아, 최초로 두 분이 전혀 통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